손으로 손글씨로 적어놓은 A4용지 두 장짜리를 드리면서 혹시나 참고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 대신 하시는 분한테 혹시 전해줄 수 있으면 전해달라고. 어머! 아유, 완전. 야, 너무 슬프다. 저도 박상현 PD님한테 그걸 드렸거든요. 네, 신동엽 씨가 갑자기 오세요.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운전대를 잡고 집에 가면서 되게 많이 울었던 거 같아요. 그 누가? 예? 네? 누가? 그게 궁금하다. 그 정상훈 씨라고요. 아, 네. 아 지금 뮤지컬 네. 하고 있는 네. 배우. 집에를 못 들어가게 써서 한참을 울다가 집에를 들어가는데 뭐라고 답을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감독님을 보러 간다고 했는데.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나 잘렸다고. 어머.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붐 왜? 왜? 붐 왜? 잠깐. 뭐 실리콘 나왔어요? 실리콘 나왔어요? 아니, 나 붐 소원만 지금 막 불안불안해 가지고 다시 넣어요. 다시 넣어줘. 감독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예. 혹시나 이 방송을 보신다면 제가 어떤지 감독님 저 어때요? 야.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사실 우리 박광현 씨에게 네. 영상을 진짜 아, 진짜요? 아, 김태성 국장님께서 네. 되게 어색하겠다. 네. 네. 영상 함께 보시죠. 네. 맞죠? 네. 변함 없으세요? 기억하죠. 네. 이 날이 언젠가는 올 줄 알았습니다. 그 시트콤이라는 게 뭐 신동엽 씨 너무 잘 알고 있겠지만 그 애드립이 굉장히 필요로 하는 그런 장르입니다. 그리고 탤런트라는 그런 어떤 그 직업적 속성 때문에 그 애드립을 그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결과에 대해서 기대할 수 없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기대해 강현 씨를 위해서 잠깐 준비한 게 있는데 잠깐만요. 야. 배양 상자 아니야? 박광현 씨 라디오 어때요? 진짜 라디오 진짜 어때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진짜 라디오를... 박광현 씨를 생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대요.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생방송인데. 근데 광현 씨가 별밤 DJ였어요. 네네. 별밤 DJ였어요. 기회가 된다면 정말 라디오 하나 주세요. 4시, 6시 말고요. 네. 방위도 뭐 조기 정형 혹은 뭐 조기 퇴출. 조기 퇴출. 조기 은퇴 뭐. 우리 조기 정형 당했잖아요. 시트콤. 시트콤. 뱀파이어. 처음에 저희가 시트콤을 찍는데요. 벌써부터 그 같이 하던 김수미 선생님이 막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광희 연기를 보고 듣도 보도 못하는데. 근데 또 광희가 버라이어티 쇼는 카메라를 보면서 함께 보시죠 뭐 이렇게 하지만 드라마나 이런 연기할 때 카메라 보면 절대 안 되잖아요. 근데 광희가 자꾸 이렇게 해서 아이 자꾸 이랬잖아요. 아유 나도 몰랐는데 카메라 이렇게 우리 맡기는 거였어요. 같이 따라가는 거 자꾸 따라가. 무대에 많이 있다 보니까 습관이 됐네. 빨간 물 들어오면 찾아봐야 돼. 저도 첫 드라마를 생각지도 못하게 진실이라는 드라마를 했어요. 제가 최재우 씨 친구 역할이었는데 시청률이 그게 50% 넘는 드라마인데 근데 그게 제가 촬영 3일 전에 제가 캐스팅이 됐어요. 원래 제 역할이 김선아 씨 역할이었는데 김선아 씨가 그때 너무 차이가 지금 근데 아니 느낌 자체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느낌 자체가 주인공 친구 역할 하면은 대사가 항상 좀 비슷비슷하다고 저희는 저희의 인생이 없어요. 주인공 친구는 주인공의 친구는 항상 주인공 위주잖아요. 그래서 항상 첫 대사가 그 얘기 들었어? 그 얘기 들었어? 맞아. 무슨 얘기? 최준 씨랑 같이 사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최고는 같이 살아야 돼요. 같이 사는 게 같이 살아야 돼요. 대사가 없어도 옆에 누워있기라도 해요. 오이마사냐고 계속 나오는 거네. 남자 주인공이 꼭 들어와요. 집에 꼭 놀러와요. 그러면 거기 또 있어.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나 관리할게 그러면서 나가.
너무